자, 2018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자, 펜타곤 연주 이야기라는 것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줄기차게 매달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년음악회에서 현재 펜타곤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악기를 다루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오늘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오카리나리스트 고은영 선생님 그리고 팬플루트 저 두 사람이서 여러분께 라팔로마라는 곡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라팔로마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2019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2018년도 펜타곤 송년 연주회를 모두 다 마치고요. 내년에 19년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